겉은 작은 수박처럼 생겼지만 속은 참외 모양 같고 맛은 멜론 맛이 나는 이것, 바로 파파야 멜론인데요. 파파야 멜론, 낯선 분들도 계시죠? 이름만 듣고 수입 과일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북 고령과 전남 곡성 등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파파야 멜론은 일반 멜론보다 당도가 높고 부드러워서 아이들은 물론 노인들도 먹기 좋은 과일인데요. 수분도 수박만큼 풍부하고 비타민C는 수박의 2배, 식이섬유는 9배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파야 멜론은 나트륨 성분의 체외 배출을 도와주고요. 부종까지 없애준다고 합니다. 짠 음식을 먹고 난 뒤에 후식으로 먹기에 특히 좋은 과일이기도 하겠네요. 파파야 멜론은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보다는 실온에 보관하는 게 더 좋은데요. 2, 3일 정도 실온에 뒀다가 먹으면 단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파파야 멜론은 개구리 참외와도 비슷한 모양인데요. 파파야 멜론은 초록 바탕에 검정 얼룩이고요. 개구리 참외는 그 반대라고 합니다.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상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